자, G80-100입니다. 100이고, 이건 50파이 되고요. 여기 총 100이는 10개 붙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터브레인즈입니다. 오늘 차량은 G80. 오늘 사장님 되게 바쁘셔가지고 영상을 빨리 찍고 제가 꺼내드렸는데, 일단 기존에 장착하셨던 그 고스트 알파 흑기가 8장이 붙어 있었고요. 오늘 추가로 4장 더 하시고,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신품을 20개, 그리고 탄 R타입 스로틀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 알파 100이 10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막 출발하셨는데 느낌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요. 예. 예. 1차선으로 가시고 저 앞에서 예, 정착하기 전하고는 또 500m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항속도 꽤 많이 늘어났던데 제가 테스트 금방 해보니까. 예. 힘이 좋아진 게 벌써 느껴져요. 예, 그렇죠. 가지고 올 때 이제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이제 차가 1차선 저기부터 하십니다. 차가 좀 막 땡기는 현상. 예. 그게 좀 일어났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밀턴 밟고. 뭐 앞쪽으로 해서 밀턴 하시면. 예. 지금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저 뒤에 차 간 다음에. 여기서 순간 가속 한번 해보시고요. 바람 떼보십시오. 아마 항속거리 꽤 늘어난 게 안 느끼실 거예요. 100km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 카메라 없거든요. 악셀이도 많이 났죠? 예. 별로 한 게 없는데 되게 바뀌어요, 이렇게. 예. 항속거리로 유턴까지 되겠네요. 네, 저까지 가서 제가 아까 항속 걸어보니까는 네. 유턴까지 가시더라고요. 이제 장착 안 했을 때 하고 네.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이게 운전자가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네. 이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요. 저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자부심 같습니다. 네. 보람도 찾고요. 오늘 바쁘시니까 사장님 예. 영상은 이걸로 끊고 예. 예. 효과 많이 보시고 나중에 전화 꼭 한 통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Thank you.
Thank you.